시작하겠습니다. 나 no. 아. 그냥 유나가 점점 보이면서 쓱 걸어오고. 안녕하세요. 떴어? 너 왜 안 떠? 나 떴어요. 아, 나 오류 떴어. 아, 맞아. 또 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방학했어요. 저희 하복은 처음이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맞아.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가 교복을 입고 수업 전에 잠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네. 예. 누가? 어? 의상 이러는데요? 교복이에요. 네, 의상 저희 할림, 할림 교복이랍니다. 맞아요. 막내 지우 누구야? 막내 기진이에요, 기진이. 기진이 막내. 방학 늦게 했다고요? 아, 근데 우리 좀 늦게 안 왔어. 네, 아, 진짜? 나 주변 친구들 보면 맞아. 저번 주나 그때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머, 주변 친구들 다 처음 말하는 맞아요. 다들 뭐 하고 계시나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전 잘 지냈어요. 오,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인데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그러게, 벌써 6시네. 벌써 6시야? 시간 짱 빨라. 오늘 진짜. 아, 시간 진짜 빠르다. 갑자기 시간이 빨리 간다.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응. 다들 저녁 드셨나요? 여러분, 뭐 먹었어요? 인스타 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오 마이 갓. 그렇구나. 어? 치킨 먹으려고요? 으, 치킨이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좋은데 라면? 맛있겠다. 오늘의 TMI. 저희는 오늘 학교를 다 같이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진짜 TMI. 맞아. 네, 저희 항상 그거 저희 다 같이 학교 가는데 이게 갈 때 맨날 1분 남았어요! 이러면서 맞아, 맞아. 신발장에서 모여가지고 기진이가 맞아. 맞아. 마스크 챙기고 택시 잡는 거. 아 맞다, 마스크 챙겨야 돼 이러면서 다시 나 들어갔다 나오고 맞아. 유나가 날 깨우고 사소한 전설한 50분이야. 맞아. 근데 딱 진짜 항상 50분이다? 규진이도 그렇고 규진이도 깨울 때도 맞아. 그렇고 요즘에 그냥 굳이 뭐 네. 아니 근데 왜냐면 30분에 안 깨워도 되게 되게 뭔가 50분에 깨우는 게 딱 진솔이 패턴에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50분에 맨날 깨워. 어떻게 알았어? 나 그게 진짜 준비 빨리 가. 엄청 빨리해요. 맞아. 맞아요. 내가 로션 이렇게 딱 바르면서 깨우면 딱 50분이야. 맞아. 근데 진솔이 언니 후다닥 막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준비할 때 되게 천천히. 맞아. 나 진짜 늦는 것 같았는데. 근데 뒤돌아서 다시 보면은 다 갈아입고 있고. 맞아. 다 준비하고. 맞아. 맞아. 진짜 천천히. 진짜 천천히 걸어. 맞아요. 저 맞아 행동이 진짜 진짜 어쩔 때 보면은 제가 말은 안 하는데 진솔 언니 진짜 약간 어쩔 때 보면 되게 나무늘 것 같아요. 진짜? 응 진짜 천천히 걷는 나무늘 것 같아. 와 배가 진짜 나무늘 어떻게 맞아, 천천히 되게 가는데 이렇게 준비하는데 빨리 맞아 진짜. 맞아 완전 나랑 반대. 어, 나는 진짜 빠릿빠릿하게 해야 돼. 맞아. 네 빨리 일어나야 되고 빨리 막 해야 되고 막 엄청 돌아다녀요 계속. 맞아, 나 되게 내가 항상 제일 거의 늦게 일어나는데 항상 신발장에 제일 나중에 가 있지 않아? 맞아. 신발장에 되게 빨리 도착해 있어. 맞아. 방학인데 학교 안 가요? 저희 갔다 왔어요. 방학이라 학교 안 갑니다 이제. 이제 안 가죠. 네 오늘 갔다 왔어요. 오늘 중복이래요. 아셨나요? 몰랐어요. 다들 닭 드셨어요, 여러분? 진짜? 응. 치킨과 삼계탕. 맞아. 삼계탕. 삼계탕 맛있겠다. 찜닭. 양념 추가했다. 찜닭 진짜. 로제 찜닭.
했었네. 연습생 때. 맞아, 연습생 때. 연습생 때. 나 로제 그 찜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그때가. 연습생 때가. 어, 맞아. 제가 일요일에는 주말관이어가지고 일요일에 나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항상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그 회사,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맞아. 날이어서 맞아. 일요일에 항상 메뉴가 신중했었어. 맞아. 아,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아, 맞아. 진짜 맛있는 거 맞아. 먹어야 돼. 전날 저녁부터. 전날 저녁부터. 일요일에 뭐 먹을지 막 고민하면서. 아주 로제 찜닭 나왔어. 로제 찜닭 먹을까? 내가 갔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 누가 로제 찜닭 맛있어? 찜닭 먹었어요? 나랑 유나랑 그 연습생 때 있었던 친구랑 같이 갔었어. 나랑 같이 안 가고. 그때 넌 주말반 아니었잖아. 맞아. 너도 주말반 하던지. 맞아. 너도 지방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던지. 맞아.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던지.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진짜. 그래도 디즈니랑 난 롯데월드 갔다. 진짜 찜질방 갔지. 진짜 귀엽다. 찜질방. 찜질방 맞아. 찜질방 그지야. 너 찜질방. 와, 찜질방 안 간 지 진짜 오래됐어. 나는. 진짜 오래됐어. 거기 찜질방에서 먹는 군계란이랑 미역국 식혜 미역국 나 찜질방에서 미역국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진짜 파야 될 거 안 파야 될 거 아 진짜 안 팔았어 거기서 먹는 소떡소떡 라면 나도 소떡소떡도 먹고 진짜 뭐 핫도그 이런 것도 팔았는데 나는 찜질방을 마지막으로 가본 게 초등학생 때여서 아 전 중학생 때가 마지막 지원이랑 관계 이제 마지막이었어. 진짜 예전 연습생 때. 찜질방 좋지. 어. 나는 얼음방 많이 들어가 있어. 저도요. 얼음방 가서 막 만지다가 손 붙어. 손 붙어서 엄마. 맞아. 미역 수제비 롯데. 요즘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찜질방에 짜장면도 팔아요? 진짜? 짜장면도 판대요? 많이 판다. 아 근데 약간 찜질방에 진짜 약간 식당처럼 되어 있는 코너가 있잖아요. 완전 맞아, 정식으로 맞아. 제대로 차려서 밥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중에 메뉴 되게 다양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찜질방 맛 달랐는데 좀 큰 찜질방 가면은 식당에 따로 되고 있어. 맞아. 맞아. 약간 동네 찜질방 같은데 맞아. 가면은 없어. 그냥 아주머니께서 따로 해주 그냥 조그만 편의점 같은데 약 매점 같이. 네 매점. 그래서 맞아. 약간 군계란이랑 식혜랑 라면, 라면 그런 것만 있는 맞아. 핫바 그런 거 있는 핫바 맛있겠다. 그걸 먹겠습니다. 찜질방 빠졌지. 그냥 그 찜질방 분위기가 좋아서 맞아요. 맞아. 그리고 아예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국물 아이스크림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약간 어둡다 되게 어둡고 좀 편안하게 따뜻한 맛있고 뭔가 몽글몽글 야, 찜질방만의 냄새가 또 있잖아요. 약간 맞아. 추억의 냄새 느낌? 맞아. 지우야, 근데 의자가 혼자 왜 이렇게 내려가 있어? 라고 안 내려가 있는데. 안 내려가 있어요! 안 내려가 있어요! 아, 왜 그래요? 지우야도 왜 그러세요? 왜 그걸 굳이 읽으시냐고요? 지우 왜 이렇게 꼬맹이야 혼자? 아니라고요. 냉탕 옹탕 왔다 갔다 하기 진짜. 아 맞아. 그 처음에 냉탕 들어갈 때 진짜 발가락 하나만 닿아도 진짜 차가운 거 알죠? 나 냉탕 못 들어가. 냉탕 갔다가 옹탕 들어가면은 약간 탄산처럼 랄랄랄랄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저는 목욕탕 가면은 냉탕 거기서 친구 만들었어요 항상. 나 친구 만들기 되게 잘했어. 거기 목욕탕 가면 항상 맞아. 친구를 꼭 만들었어. 맞아. 근데 딱 1일 친구. 딱 거기 목욕탕에서만 친구. 맞아. 천만 천만들. 너 이름이 뭐야? 맞아. 나 말이야. 나 11살. 어? 나 언니 나 언니네. 같이 놀래? 맞아. 냉탕 가서 냉탕 갔다가 막. 나 미미 인형 있는데 이거 갖고 목욕 시켜줄까? 머리. 리스해줘야 돼. 어, 샤워해줘. 그거 그 바가지에 이렇게 물 받아서. 언니야, 그 바가지 되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 해오시는 거. 맞아. 알아. 튜브 역할 해가지고 안에 공기로 이렇게. 땅에 폭포 있는 것도 맞다가 아파서. 아 맞아. 거품 저는 항상 냉탕 맨 끝까지 못 갔어.
진짜 무서워가지고 막 냉장 냉장 진짜 무서워. 맞아. 그 손가락이 너무 진짜 손을 해. 맞아. 그래서 막 상어 나올 것 같아. 맞아. 어릴 때. 맞아. 귀엽다. 손으로. 진짜 손으로. 나는 냉장 진짜 못 들어갔는데 맨날 발만 담그고 나왔어. 나도. 약간 그 깊어지기 전에 한번 약 계단 같이 한번 이렇게 있잖아. 그 계단까지 막 갔었어. 아. 친구랑 가면 계속 갈 수 있어. 내 친구랑 놀다가 진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치워야지 머리 감자 치워야지 아빠랑 빨리 갔다 올게 이러면서 갔다가 오면 친구도 이제 머리 감고 맞아 엄마 몸탕에서 문 불려와 맞아 맞아, 맞아. 엄마가 생일 갔다 오면은 엄마가 차가우니까 온탕 갔다 오라고 온탕 들어갔다 오라고 온탕 갔다 와서 엄마가 이렇게 때 밀어주고 막 맞아 그리고 이제 목욕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다 머리 말리고 할 때 너무 상쾌해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상쾌하고 목욕탕 갔다 찜질방 가는 게 싫어. 맞아. 우리 나 나중에 다 같이 찜질방 가. 과 찜질방 재밌겠다. 재밌겠다. 찜질방. 좋지. 우리 다 같이 찜질방 언제 한번 가. 진짜 좋아. 진짜 한번 갑시다. 좋아요. 의상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우리 잘 어울리세요? 근데 나랑 이제 이옷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맞아. 맞아. 저희는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 근데 이제 동복 곧 입으니까. 맞아. 방학식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게 끝이겠네요? 방학 끝나고 나서도. 하복은 이제 거의 끝이에요. 몇 주 조금 있다가 이제 동복 입으면 끝. 대박. 저는 2년 반 남았어요. 파이팅! 파이팅! 2년 반 동안 7식 이상. 발음 연습하는 거 결창 경찰청 이거 있잖아요. 갑자기 아, 경찰청 여기 댓글에 달려가서 갑자기 한번 좋아요. 그거 어떻게 찾지? 와 경찰청 철창창은 단층 철창이고 검찰청 철창창은 이중 철창이다. 자 그럼 발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고 어떻게 찾지? 난 찾았어. 보내줘요. 그래. 각자 교복 코디. 저는 교복에 가디건 많이 입어요. 저도 가디건 아니면 맨투맨 아니면 에어드롭 받으세요. 그 정도? 저 맨투맨은 잘 안 입는데 후드티나 그 룩 진짜 좋아해. 교복에다가 베이언니랑 똑같은 브랜드 후드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입고 똑같은 브랜드 후드티 입고 가는 게 좋아해요. 유아도 같은 거 있잖아. 맞아. 우리 나중에 같이 입어. 아 진짜? 아, 나는 색만 다른. 교복 안에 반팔 입기. 맞아. 맞아. 아, 여름에는 반팔 입고. 맞아. 저는 그냥 뭔가 그냥 딱 정석대로 입는 거 같아. 규진 교복으로 진짜 많이 입는 거 같아. 맞아요. 시골 철삭, 핵철삭, 도시 철삭, 촌 철삭, 촉촉. 이거 읽어봐요 언니. 시골 찹쌀, 해찹쌀, 도시 찹쌀, 촌 찹쌀. 오. 시골 찹쌀, 해찹쌀, 도시 찹쌀, 촌 찹쌀. 촌 찹쌀. 와 이거 재밌다. 어 이게 더 어렵다. 저기 있는 저분은 박.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나보고 학교 깡패 같대요. 어떻게 하세요? 누가 그래?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단추를 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못합니다. 아니 이게 더워서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땀흡수. 그러면 이거 벗고 이러면 땀흡수. 땀흡수 뭔지 알아? 단정하지 못하네요 설류 씨. 아 그렇게 두 겸을 입으니까 덥지. 나 우리 MBC 그룹도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 이렇게 단추를 푸시면 안 되죠. 근데 뭐 여기 빨간 머리도 있는데 오히려 내가 아 지연이 갑자기 에어드롭으로 사진을 보내줬네요. 어. 저기 있는 저분은 박법학 박사이고 여기 있는 이분은 백법학 박사이다. 근데 어떻게 읽어? 몰라라. 잘한다. 저기 있는 저분은 박법학 박사이고 여기 있는 이분은 백법학 박사이다. 저는 잘하는데.
한양양장점 옆 한양양장점 한양양장점 너무 예쁜 누나 같아 매력있어 한양양장점 한양양장점 매력있어 참물배팀뻔 보실 수 할 뻔했다 지금 진이 왜 디즈니처럼 머리를 빨갛게 염색했어? 진이요? 진이는 핑머였어요 맞아요 지금 빨간 사람 저밖에 없는데요? 누구야? 누구예요? 누구야? 여기요 누구랑 헷갈리신 거죠? 설윤아 배제 저 20살 하지마 그냥 평생 19살 해줘 내가 시간 남을게 잠깐만 규진이 아빠 옷 뺏고 살고 온 같다고요? 나도 그거 봤어 방금 아니 아빠 옷? 왜 아빠 이게 어디가 어딜 봐서 아빠 옷이야 아빠 티색이 딱 맞게 맞출 수 있었어야죠 근데 저희가 큰 거 사긴 했어요 어깨가 작아가지고 큰 거 샀어요 맞아 이 하복이 어깨가 작게 네, 어깨가 작게 나와서 큰 거 샀어요 맞아 옷이 어깨가 진짜 작아 맞아요 저 완전 이렇게 단장에서 잘 입었단 말이에요 뭐야 여기 어디 봐서 아빠야 단장 공장장은 공장장 강장 공 강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공강 공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여러분 에이 댓글에 초콜릿을 좋아해 사탕 좋아해 여러분 초콜릿! 초콜릿! 나 초콜릿! 나 무조건 초콜릿! 나 사탕 안 먹어요 저도 사탕 잘 안 먹는 거 같아요 저도 안 초콜릿. 먹어요 저는 멀미할 때 아니면 사탕 잘 안 먹어요 맞아 멀미할 때 멀미할 그 레몬 사탕은 가끔 먹어 맞아 그 유명한 거 어 네. 맞아 그건 맛있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그 웨하스 안에 헤이즈가 크림이 있고 밖에 겉에 초콜릿이 얹어져 있는 그 초콜릿 정말 맛있습니다 아, 와 저랑 유나가 엄청 좋아하는 제 최애 초콜릿이에요 저도 최애 초콜릿이에요 저는 다크 초콜릿 좋아해요 저 생초콜릿 좋아해요 부드럽고 이게 카카오 가루 뿌려져 있고 이게 초코가 진짜 진하고 독진한 거 그거 좋아해요 저는 화이트 초콜릿 좋아해요 화이트 초콜릿 제일 좋아해요 저는 밀크 좋아해요 난 다크 지연이요. 나는 밀크 초콜릿. 난 화이트도 좋아. 다크 아, 화이트는 좋아. 나는 그냥 초콜릿. 밀크 초콜릿. 나 초콜릿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진짜? 어. 굳이 나 고구마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도 있고. 치즈 케이크. 맛있는 게 막 티라미수 이런 케이크. 레드벨벳 케이크, 당근 케이크 이런 게 더 맛있지. 나도 레드벨벳. 레드벨벳 케이크를 먹은 적 있어. 나 먹어줬어. 근데 규진이가 저번에 예전에 한번 먹어가지고 그때 한입 먹었었어. 맞아요. 일단 크림치즈 좋아하는 사람은 당근 케이크. 당근 케이크 너무 좋아. 당근 케이크 너무 좋아. 당근 너무 좋아요. 시나몬이랑 견과류 시키고 근데 크림치즈랑. 네, 저 당근 싫어하거든요. 근데 당근 케이크는 좋아해. 네. 최악이다. 호두. 와? 최악이다. 아, 유나 견과류 못 먹으니까. 맞아요. 저 견과류 못 먹어가지고. 아 맞아. 하지만 당근 그 시점. 싫어. 못 먹어. 저는 초코케이크 제일 좋아합니다 한 판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초코케이크 좋아하는데 굳이 이제 많은 선택지 중에서 초코를 먼저 꼽진 않아요 아 나도 초코 레드벨벳 오히려 치즈케이크나 고구마 케이크 당근 케이크 이런 거를 꼽아요 절대 초코케이크를 안 좋아하진 않는데 네. 더 맛있는 케이크가 많으니까 타르트 더 선호하는 게 많아 타르트 진짜 좋아요 딸기 타르트 뭐 과일 타르트 다 좋아해요 상큼한 요즘에 상큼한 것도 맛있더라고요 맞아. 타르트 진짜 너무 좋아 매점 최애 음식이 뭐야? 다들 매점 한이... 있었나요? 전 있었어요 저희 중학교로 있었어요 저 담임 초등학교 중학교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없었고 저희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저희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는 자판기가 맞아. 있는데 자판기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저하고 오기 전 고등학교 다 매점 있었어요 와 좋겠다 저 한 번도 편의점 그 매점 경험이 없어요 학교 매점 어? 야, 그거 점심시간에 매점 가는 게 그래 점심시간에 매점 뛰어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밥 거의 안 먹고 친구랑 매점 가서 밥 먹었어요 나도 맞아 없는 날에 매점 가서 라면 먹고 라면 있어? 맛있게 라면이 없는 매점 라면이 없었어요? 편의점에? 없었어. 아니 매점 아니 그러니까 매점이 아 편의점이래 매점 잘 말했어 우리 너 혼자 편의점 듣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 매점 요즘 라면 있어? 네! 맞아 진짜? 네! 라면 있어? 라면 있지 와, 그래서 막 애들 맨날 빵이랑 라면이랑 음료수랑 막 사가지고 맨날 점심시간에 먹었어요 밥 맛없는 여러분들 다 매점에 라면 있었어요? 나만 이런 거야? 그럼요 대박 저는 그
그거 과자 막 그 라볶이라는 과자랑 막 얘기는 얘기해도 되나? 난 이거 막 자주 먹었어. 이게 뭐? V 브이 아 저 브이 과자. 나 브이 진 브이가 진짜 다시 네네네. 옥수수 이거 진짜 맛있고요. 아 맞아. 그리고 라볶이 맛 과자 진짜 맛있고 라볶이. 그리고 또 약간 기다랗게 생긴 매콤한 과자가 있거든요. 아 잠 자야 돼. 약간 그런 이런 과자가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양 많이 들어요. 잠 자야 돼. 아 그런 과자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알아. 모르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를 그건 진짜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어요. 문구점 가면은 원래 초등학교 때는 문구점 가야 되잖아. 맞아. 학교 앞에 문구점. 맞아. 맨날 준비물 챙겨주셨는데 가면 뭔지 몇 반인지 맞아. 문구점 이모가 오늘 뭐 준비물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맞아. 요즘 안 열린대요 매점이. 그것 때문에. 그치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자판기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런 건가? 원래 있어. 나 지하에 있던 지하인가? 지하에 어디? 있는데 매점 써 있긴 해. 아 진짜요? 있는데? 아쉽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약간 우유가루 된 약간 음료 복숭아 음료 같은 아! 거에 그걸 막대기로 막대기로 거! 긁어가지고 먹는 거 뭔지 아세요? 나 몰라. 처음 들어봤어. 진짜 아주머니가 이렇게 가위로 싹싹싹 썰어가지고 파서 먹으면 맞아. 우와 맛있다. 맛있겠다. 잘 먹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뭔가 왜 굳이 돈 주고 먹나 싶은데 그때는 맛있다 말이지. 원래 불량식품 그런 맛에 맛있지. 먹는 맞아. 거 맞아. 추억의 맛이지.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다. 추억의 맛. 우와 어떤 학교는 자판기에 양말을 판대요. 신기하다. 자판기? 어 자판기에? 진짜 좋은데? 우리 한림 학교에도 자판기 있잖아요. 어 맞아. 자판기 거기도 되게 다양한 거 많이 팔던 거 같아. 맞아. 근데 양말은 안 팔았어. 맞아. 양말은 안 먹을 거만 팔아요. 맞아. 아 근데 약간 CG 이런 것도 있어. 나 필요한 용품 같은 게 팔긴 파는데 어 양말은 없었어. 어 양말은 없었어. 양말은 없었다. 양말은 없었지. 왜 필요하시고? 빠꾸 날 수 있지. 나 지나가다가 가다가 빠꾸 나면은 나중에 부끄럽잖아. 맞아. 막 나중에 슬리퍼 딱 봤는데. 맞아. 빠꾸 나 있어. 어, 맞아. 아니 신발 벗어야 되는 수업 있는데 양말 보이면 너무 부끄럽잖아. 맞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넣어주시는 거지. 지우야 똑바로 앉지 않으면 키가 작아라고 해서 방금 똑바로 앉았어. 아 방금 읽었어. 야 지우 작지 않아. 다리가 작아. 지우한테 가서 보지 마세요. 다리 길어요 우리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지우 다리 진짜 길어요. 지우 다리 정말 길어요. 진짜 짱김. 매점에서 샴푸도 팔았다는데요? 오 대박이다. 그러면은 아, 학교에서 머리 감아야 돼요? 머리 감아야? 아 근데 여고에서 나 여고 아 근데 나 여고 다닐 때 그랬어요. 진짜? 어. 세면대 이렇게? 어 앞머리 감고 아, 앞머리는 거 아 진짜 머리 감는 친구도 있었는데. 아 진짜? 그런 친구도 많이 있었어. 방방 가본 적 있는데요. 많이 가봤죠 어렸을 때. 야 퐁퐁이라고 하지. 아, 방방이죠. 방방이야. 방방이. 아 퐁퐁이라 해. 방방이라고 해. 퐁퐁이는 퐁퐁이라고 뛰잖아. 퐁퐁 뛰잖아. 방방. 방방. 방방 뛰는 거죠. 거기 보면은 항상 그 팔찌. 야광 팔찌. 뚜둑뚜둑해 가지고 하는 팔찌랑 그 TV에 맨날 아이돌 선배님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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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는 그 스크린에로 나왔어요. 맞아. 화이트 스크린. 저는 제가 다니던 그 방방이는 이렇게 U자로 생겨가지고 U자? 이렇게 되게 이렇게 U자로 생겨서 그게 다 방방이에요. 그래서 방방에서 아! 알죠? 위에부터 저렇게 떨어져 내리는 거. 네네네네. 검사진 아, 그거 다 있지 않나? 아 근데 보통 방방은 없어. 근데 큰 곳은 있어. 맞아 있고 어. 그리고 거기 밑에는 노래방처럼 있었어. 나 진짜 많이 다녔는데. 근데 이때가 나 약간 이거 다닐 때가 초등학교 6학년쯤이었고 더 어릴 때는 그 밖에 그냥 아저씨가 500원 받고 하는 아 맞아 그 아, 야외 태권도 다니는 어. 오빠들이 항상 많이 타는 맞아 그 야외 풍풍이 있어. 그 밝히면 진짜 아픈 곳 맞아 그 뭐지 한 학년 뭐야 몇 학년 위에 언니 오빠들 옆에 가면 안 돼. 진짜 맞아 그리고 그게 잘 뛰어지는 데고 잘 안 뛰어지는 데고 뭔지 알죠? 약간 내가 날라가 맞아 되게 그 그물 같은
같은 데로 이렇게 맞아. 맞춰져 있고 맞아. 되게 허술하게 생기는데 그게 근데 그런 게 재밌다. 나 항상 타면서 이게 정말 바닥 이게 바닥으로 꺼지지 않을까. 맞아. 항상 그리고 타고 나오면 방방 느낌 뭔가 바닥 느낌 이상해. 너무 딱딱하고 맞아. 막 진짜 오래 있으면 맞아 이상해요. 맞아.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터가 보신 적 있나요? 장터? 장터? 저희는 맨날 매 주마다 열렸거든요. 나도! 나 매 있었어. 월요일마다 열리고 옆 단지는 막 수요일마다 열리고 화요일마다 열리고 이렇게 매일 달라가지고 나는 그 광장에서 광장에서 약간 막 월요일장 그 수요일장 그, 네. 어 진짜로? 항상 우와. 그날에 어묵이랑 회오리 감자를 먹었어. 밤에 하는 거요? 아니? 아니면 나는 하루 쟁해? 그런 것도 있었니? 그 야시장? 아 맞아 야시장도 있어. 근데 그런 건 엄마가 위험하다고 못 나가게 해서 난 떡꼬치 많이 먹었어. 떡꼬치랑 아~ 핫떡 그리고 컵떡볶이도 팔았어. 진짜? 저는 옛날에 살던 곳이 매우 그 할로윈 데이 때마다 항상 이제 집을 예쁘게 다 꾸며놓고 할로윈 데이 파티를 했었어요. 이제 또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택 단지였는데 이제 떡떡 열면은 그 사탕 주시고 또 거기에 어묵이랑 떡볶이나 뭐 이런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해서 주시는 거였구나. 네. 그럼 너 뭐 미국 살려고 왔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제가 이제 예전에 살았던 곳이. 저도 저 그거 아파트 살 때는. 학원 다녔어가지고 영화학원 다니면 할로윈 데이 무조건 아, 맞아! 영화학원! 친구들 불러서 그게 되게 진심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맨날 군장 영화 보고 맞아, 맞아 거기서 그것도 했는데 그 뭐지? 그거 달고나 아 뭔지 알아 달고나 그래서 항상 할로윈 데이 때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분장하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막 그랬어요.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집에서 친구들이 서로 분장해주고 어릴 때 그 얼굴로 Trick or treat! 아, 맞아! 해서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다. 진짜 많이 왔어요. 어? 한 번 보듯이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이렇게 다 이 먹어. 다 퍼져주셨어. 그리고 맞아. 나서 영화 보고 바베큐 파티하고 그것도 있었어. 달란트 시장. 그게 뭐야? 어? 그거 달란트로 하는 거? 어어 그 막 학원에서 뭔가 좀 잘하면 막 이렇게 쌓아서 포인트 주고 알아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달란트 막 그거 열리면 막 책, 연필, 맞아. 책, 영화관에서 이 아기자기한 거 맞아! 나도 했었어. 나는 옛날에 교회에서 했었어요. 아 맞아.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아, 물건 살 수 있게 막 맞아. 와 진짜 추억이다. 아, 추억이다. 아 입고 있었어. 그거 진짜 추억이다. 진짜 추억이야. 그 달러 모양으로 막 선생님이 올려 커팅해가지고 올리셔가지고 주시고 맞아. 약간 동전 플라스틱이었어요. 오. 그래서 뭐 5, 10, 15, 맞아, 4 맞아. 이렇게 있었어. 피아노 학원에서도 막 하고 그랬는데 맞아 피아노 맛있었어. 피아노 진짜 대박.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추억이다. 진짜 추억이야. 맞아 나 그것도 많이 했는데 초딩 때 첫 저학년 때는 친구들 집에 불러서 생일 파티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는데 약간 퐁퐁 그 할 수 있는데 빌려가지고 방 대여해서 생일 파티 하고 맞아 거기서 맨날 생일 파티 하고 맞아 퐁퐁 뛰고 맞아 퐁퐁 뛰다가 또 지치면 또 먹고 아 맞아 재밌었지. 피자 치킨 이런 거 엄청 시켜놓고 맞아 다 같이 먹다가 소화시키러 뛰고 맞아 소화 배고프면 또 다시 먹고 맞아 잠깐만 육혜원님께서 진규 사춘기 세게 오기 전에 방학해서 다행이다? 왜? 저 이미 사춘기 지나갔어요. 저 고등이라고요. 중학교 때 이미 다 지나갔죠. 왜 웃어? 아니에요. 왜 그래? 조폭 마누라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난 없었어요. 난 무슨 별명 있었더라? 저는 베지터란 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지터? 아! 뭐야? 베지터 몰라? 아, 알아, 알아, 알아. 베지터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설레이. 아! 저는 지우개. 괜찮아요? 저는 설레이야. 설레이입니다. 지우개. 지우개! 이렇게 불렀어요. 베지터 그리고 니꺼도 진짜 감자우. 아, 그건 언니야. 니께서 불린 그거예요? 어, 맞아. 귀엽다. 뭐가 있다. 난 딱히 별명이 없었어. 어, 설레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베지터가
캐릭터라는 닉네임이 계세요. 그니까. 아니, 저 언니 가장 계셔, 여기. 어디? 그래서 우리 내 닉네임이지. 대박! 여기, 여기. 뭐야, 뭐야. 인사해요. 인사 나눠. 아, 너무 웃겨. 나 이거 너무 웃겨서 깜짝 놀랐어. 왜 나 여기서 보다니. 아, 제 친구 중에 손씨라는, 손씨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별명 막 손 관련된. 맞아. 되게 맞아. 성에 관련된 이름. 맞아, 맞아. 성에 관련된 그거 따놨어, 별명. 장 뭐가 있을까? 장조림? 장하? 아, 들어본 적이 없네. 장롱? 몰라, 너도 그냥 진규가 딱이야. 맞아, 그래? 진규가 딱이야. 맞아. 진규. 진짜. 뿌듯하다. 너무 좋아. 좋아하는 과목 뭐였어요? 저는 무조건 체육. 네, 저는 중학교 때는 수학학원을 되게 열심히 다녀가지고 우와. 수학 좋아했었습니다. 전 과학 좋아했어요. 맞아, 과학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학은 실험 같은 거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 아, 맞아. 중학교 때까지 재밌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맞아, 맞아. 고등학교 올라가고 확 달라지더라고. 아니, 진짜 다른 거라 어렵더라. 이게 약간 중간에 이제 연습생하면서 이제 한 번 이제 안 하게 되면 다시 따라가고 못해. 한 번 놓으면서 뭐 못해. 특히 수학이랑 영어는. 맞아. 처음부터 다 이게 기초부터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맞아. 수학은 진짜. 진짜 맞아요. 중간에 놓치면은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 선생님한테 혼난 적 있어요? 당연, 그냥 베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수업 시간에 벌 받은 거 아니지? 맞아, 나 그거 아까 읽고 언니 웃은 거, 언니 자꾸 웃은 거. 아, 진짜? 약간 목소리가 컸던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진짜 많이 컸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진짜? 뭔가 좀 찡찡했을 것 같아, 목소리가. 애기였을 맞아. 때니까. 얘들아, 그치? 더 파워 넘치고 그랬나? 내 학창 시절 어땠니? 얘들아, 나의 학창 시절은 어땠니? 저 학창 시절에는, 아, 지금도 학창 시절이긴 하지만 중학교 때는 더 활발했었어요. 그때 더 힘이 넘쳤어서 더 약간 그런 그때 부끄러움도 더 없었고 막 뭐 누가 촬영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맞아. 그때 더 자존감이 넘쳤기 때문에 저도 근데 저 지금보다 훨씬 자존감이 넘쳤기 때문에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애들이랑 같이 막 놀고 했었어요. 맞아, 저도 중학교 2학년이랑 2-3학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완전 맞아. 완전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진짜 재밌게 먹었어. 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진짜 재밌게 놀았지. 항상 그거 경찰 가도 욕하고. 아? 맞아. 아,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그거 하다가 선생님 있으면 갑자기. 그리고 많이 다치고. 맞아, 맞아. 무릎 꼭. 예, 맞아. 쌤 오시면 무조건 걷는 척. 맞아, 복도에서. 네, 실내면은. 뭐야? 지금보다 활발한 거면 날아다녔구나. 지금 진짜 날아다녔을 것 같아. 그때 지금은 진짜 안 지친다? 그니까 완전 에너지.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그 학교에서 학교 그 밖에 운동장에 정, 그 정글짐. 아, 네네네 맞아. 그걸로도 진짜 많이 놀고. 아, 그 진짜 너무 위험해. 구름사다리 그것도 놀고. 와, 나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 진짜 나 구름사다리 완전 짱 먹었잖아. 오. 야, 위 원래 이렇게 타는 거잖아. 그거 사과 게임 뭔지 알아? 어, 아니요. 어? 왜 우리 학교만 있던 건가? 그냥 구름 사다리 올라가서 막 갈 잡는 거? 있었어. 진짜? 너무 처음 들어봐. 그러게, 지금 생각해봤자 위험하다. 갈 잡는 거. 야, 구름 사다리 타고 위에서 올라와 있다가 발 잡으면은 떨어지면 어떡해? 어떡해? 그러게. 어. 아, 너무 위험한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구멍에 다리 빠지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와,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그럼 전 놀이터에서 그 있잖아요. 항상 하는 그 뭐지? 막 일단 놀이터에서는 그걸 재밌어 했어요. 제일. 그네. 그네. 바이킹. 야, 난 바이킹에서 한 번도 밑에 앉아서 놀고 싶었어. 난 항상 위에 서서 태워주는 사람이었어. 아. 무조건 다 바이킹 타보셨나요? 그럼요.
그것도 많이 했잖아. 뭐 근데 이렇게 적은데. 꽈서 타는 거. 그 두 명이서 꽈가지고 저희 잘 잡고 날리는 거 뭔지 알지? 아 진짜 재밌었다. 너무 높게 올라가서 두 명이서 타면 돌아갈까봐 너무 무서웠어. 다들 폴더폰 써보셨나요? 그럼. 오, 당연하죠. 폴더폰 써봤죠. 저도 써봤어요. 저는 그거 여기 옆에 탁 하면 탁 되는 거 뭔지 아시죠? 그거 완전 얘 저 그거 진짜 하고 싶었어. 난 표정 나오는 거 없었어. 나 되게 뭔지 잘 알아. 이래지는 거. 뭔지 알아. 저는 이게 탁 하면은 탁 열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애들한테 가가지고 열리는 거라고 막 뻥쳤어요. 누른 척 하면 열릴 때 말고. 맞아 맞아 맞아. 누른 척 하면 되게 살짝 이렇게 밀어가지고. 맞아. 아 귀엽다. 나 그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야, 그때 나 속는다고. 그때는. 맞아 순수했다. 맞아. 귀엽다. 그거 폴더폰 안에 게임들도 진짜 재밌어. 맞아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난 강아지 키우는 거 많이 했어. 맞아. 체육대회 때 가장 재밌었던 수업. 체육대회? 대회. 체육대회 때 저 중학교 체육대회 때였나 초등학교 때였나 아무튼 그때. 철대회 아니었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슨 날이었는데 그때 어떤 부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음식들이랑 게임이랑 뭔가 파는 거랑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진짜 재밌었어요. 우와. 나는 난 뭔가 살짝 그거였어. 뭔가 체육대회 때 되게 덥잖아. 5월 막 이럴 때 하니까. 맞아. 땡볕에. 그래서 살짝 체육대회가 그렇게 재밌진 않는데 그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준비하는 게 재밌었어. 맞아. 맞아. 머리 이렇게 꾸미는 거. 머리 막 항상 그때 양갈래 하는 사람 꼭 있고. 맞아. 국가머리. 국가머리. 반짝이 붙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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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그땅 그 밴드 머리 띠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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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포츠 밴드 해야 돼. 맞아. 스포츠 밴드 나도 그래서 샀잖아요. 반티 맞춰 입고 막. 어. 아 반티 근데. 잠옷은 잘 입고 있지. 네. 맞아. 반티 맞아. 잠옷. 난 체육대회 때 약간 먹는 거 아예 안 하고 음료수? 맞 음료수 아 진짜? 체육대회 때 떡볶이 먹는 나는 우리 엄마가 막 햄버거 돌리고 막 원래 약간 체육대회 때 약간 반장 엄마 맞아 반장 엄마들이 돌리잖아 이게 하죠 하죠 키잖아 그래서 맞아,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체육 대회에만 진심이어서 체육 그 대회만 하고 딱 끝나고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던 게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 개주 나가본 적 있나요? 개주 저 나갔어요. 저도 나가본 적 있어요. 나도 나간 적 있는 것 같아. 개주 나가서 완전 재밌었어. 수학여행 가본 사람? 저요. 나. 어, 가봤어요? 나 한 번도 못 가봤어. 나 한 번도 못 가봤어. 난 초, 사, 오, 육, 1, 2, 3. 수학여행 갈 때 항상 나한테 뭐가 있었던 거 같아. 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쭉 가본 것 같아. 초등학교 때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갔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숙소 밖에 미니 바이킹이 있었어 그 진짜 운영하는 바이킹 우와. 그냥 한 4명 탈 수 있는 바이킹이 있어서 그걸 친구들이랑 같이 바이킹 타고 막 사진 찍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 기억나니?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 난 수련회 그게 제일 웃겼는데 교관분들이 선글라스 열리는 거 뭔지 알아? 어, 그거 몰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선글라스 있는데 막 이렇게 선글라스 부분이 있고 안경 부분이 있나 봐 그래서 깜짝 부분이 열려 그 알고서 막 화나면 연다 연다? 그러시면서 어떤 아이템이 있나?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딱 열면서 화내셨었어 나 선글라스 뒤로 끼는 거 본 적 있어 아? 모자 뒤에 끼는 거 뭔지 알아? 모자 뒤에 낀 거 아니야? 뭔지 알아? 그런 분들 있지 뭔지 알지? 아 수련회 그때 점수에 다 짐심이잖아 점수 아무것도 안 맞아 막. 아무 의미 없는데? 제일 다감력 좋은 사람 천자! 그러는데 막 와! 이러고 맞아 정우 시간 제일 떨려 아. 방에서 몰래 떠들 아 너무 재밌어 나도 그런
짜릿함을. 아쉽다. 수련회 재밌어. 재밌지. 우린 경주가 국룰이었는데. 경주? 응. 그 막 삼성대 보러 가고. 뭐 수련회라? 수학회? 수련회? 수련회, 수련회. 아 진짜? 이번에 한림 체육 대회 그거 할 때는 우리 봤잖아요. 뭘 봐? 그냥 대회 하는 거. 아 저희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는 거. 대회 하는 거 보고 맞아요. 되게 열심히 짱 봤어. 나도 하고 싶었어. 맞아, 저희 그때 1교시 하고 못해가지고. 사실은 나도 하고 싶었다. 왜 차를 스케줄이 맞아. 그래서 저희 반의 친구들 저희 반 친구들이 1등 했잖아요. 그때. 진짜요? 맞아. 피구. 맞아 피구. 그래서 뒤에서 막 열심히 우와! 맞아. 아 그게 이상하네. 1, 2, 3학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과랑 같이 했던 거 같은데? 아 근데 학년은 따로 하는 거죠. 모르겠어. 아 그건 잘 모르겠어. 우리 반 잘 했겠지? 우와, 같이 했던 거 같은데 연애 반 친구도 있지 않아? 소피고 할 때? 맞아요. 진짜? 어, 같이 했던 거 같아. 다른 맞아. 과만 다른 이렇게 과만 다른 과들끼리 이렇게 맞아. 아 그리고 뭐 장기자랑 같은 거 장기자랑인가? 네, 그래 맞아. 뭔지 알죠? 그 체크했다. 어, 맞죠. 박수 치지. 전 근데 영상으로 봤거든요, 뜨는 거. 어 맞아. 맞아. 짱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가서 직접 보고 싶었는데 먼저 가서 너무 아쉬웠어. 맞아. 근데 너무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학교 짱이구나. 우리 학교 진짜 짱이구나. 맞아. 난 그렇게 잘 춤추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랐어. 처음 봐가지고. 댄스 다 잘하시네. 저는 그 과 전문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맞아. 당연히 잘하시겠지 약간 하고 있었는데 맞아. 잘하시더라고요. 맞아. 확실히 실제로 못 봐서 몰랐는데 진짜 확실히 그 환호성도 진짜 크고 나 그냥 너무 진짜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거 어차피 1등은 연예과! 맞아! 우리 저희 팀, 저희 반 친구들이 하는 거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어차피 1등은 연예과! 맞아. 맞아. 열심히 외쳤어. 맞아, 열심히 외쳤어. 아 근데 진짜 일찍 가서 너무 아쉬웠어. 아쉬워. 저 훈련 같은 반이에요. 맞아요. 저는 나랑 같은 반인 사람 손. 여긴 없지. 너랑 같은 학년이 없잖아. 나랑 같은 반인 사람 손.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손, 안 봐도 손. 누가 규진이랑 지효 같이 숙제하자 이러는데 우리 같이 숙제? 다 연예과인가요? 네. 네, 네 맞아요. 다 연예과입니다. 저희 모두 연예과입니다. 옷 단추 잠궈달래. 나도 방금 그거 입고 단추 걸고 있는데 잠깐만. 나도. 아 근데 이게 첫 단추까지 하면은 나는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저는 항상 첫 단추는 안 잠그고 두 번째부터 잠궈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거 해명을 하자면 저는 이 셔츠를 빨고. 건조기에 돌렸다가 작아져가지고. 아니 건조기 언니 왜 돌렸어요? 아니 다음날 입어야 되는데 안 마를 것 같은 거야. 비나 아~ 비 오는 날이었어 그날이. 비 오면 안 마르잖아 아침까지. 그래서 아 이거 절대 안 마른다면서 건조기 넣었다가 쏟아들어가지고 심지어 제일 작은 사이즈를 샀었거든요 처음에 살 때. 맞아 나 그랬는데 맞아 같이 제일 작은 사이즈 이렇게 딱 샀다가 그때는 괜찮게 맞았는데 이제 쏟아들어가지고 어떡해. 안돼. 나 미나 그때 같이 기복사 같이 기복사로 가가지고 같은 사이즈에 샀었어요. 맞아. 근데 막 딱 맞는 게 좋지 이러면서 했는데 맞아. 뭐 건조기에 말릴지 모르고 건조기 돌릴지 모르고 어, 맞아. 아 진짜 초기다 그때 기복사로 갔었는데 다들 할림 넥타이 파야 리본 파야? 우리 동복 저는 항상 동복 입었을 때 넥타이 입었어요. 저도 넥타이. 저는 리본을 초반에 자주 하다가 갑자기 또 넥타이도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저 얌전하고 그래서 넥타이도 하다가 저는 되게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기분에 따라서 동복 리본이랑 넥타이 둘 다 했는데 넥타이만 했어요. 계속 리본 안 하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다닐 때 전부 다 넥타이만 해가지고 와 리본 진짜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한림 아니 저희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는 리본이 있어가지고 리본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망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샀는데 네 넥타이를 자주 매게 되더라고. 왜냐면 리본 단추를 해야 되거든. 이게, 나도 이게 하기 좀 힘들어. 맞아.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넥타이를 많이 샀습니다. 맞아 넥타이 그냥 맞아. 유나는 넥타이가 샀었거든요. 맞아. 넥타이 확실히 편해. 맞아요. 자꾸 지훈 홈케이스 보여달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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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데 뭐 오래 됐지 않나?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진짜 V앱 할 때 몇 번 보여주려는 거. 맞아 맞아. 이거 핑크 색깔에다가 그냥 네. 핑크 색깔 이게 무슨 문일까? 아 그냥 별 뜻 없는 문인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근데 검정색이랑 핑크색 섞여 있는 약간 이런 거에다 그냥 주사위 이렇게 두 개 있고 해 나는 근데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계속하고 다녀요. 맞아요. 제가 자스민 공주 이렇게 있는 핸드폰 케이스 있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를 하루 꼈다가 이 케이스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케이스를 다시 꼈어요. 주사위 이거 홈케이스 진짜 지금 잘 어울려요. 정말요? 네. 맞아. 맞아. 잘 맞아 맞아. 아이고 맞아. 정말. 아이고. 아이고. 잘 어울려요. 지우야 폰 배경화면 아직 검은색이야? 난 그거 지금 네 쭉 지금 배경만 보여드리면요. 검은색이네. 검은색. 이거 보여줘야 돼. 검은색. 검은색. 롤러코스터 잘 타시나요? 저 완전 잘 타요. 나도 타면 타요. 저는 타러가면 탈 수는 있어요. 저는 눈 감고 탈 수 있어요. 저는 자유로 못 타요. 맞아 그런 건 좀 무서워. 나 저는 지우한테가 억지로 끌고 가서 탄 적이 있었는데 아, 진짜? 진짜 큰 거. 근데 근데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서 되게 짜릿하게 재밌지? 짜릿해. 근데 저 내려갈 때 약간 육체랑 막 정신이랑 분리되는 느낌? 맞아. 심장이 심장이 위에 있는 느낌이야. 심장 위에 있는 맞아. 느낌. 맞아. 그리고 이게 육체랑 되게 정신이랑 완전 분리되는 느낌. 이게 뭐 잘 타다 보면은 그런 느낌도 잘 안 들어요. 그냥 뭐 날라다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셔야겠어요. 일단 가가지고 처음에 탈 때 타가지고 일단 되게 천천히 올라가죠 처음에. 와, 긴장감.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갑자기 쭉 올라간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왜 멈춰? 그냥 위에서 멈춰 내려가기 전에. 맞지. 그리고 이제 맞아, 그리고 밑에가 보이잖아. 맞아. 그리고 이제 와 진짜 너 진짜 없다 이러면서 와 이제 내려가기 전에 미국 더 있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손도 막 초를 세다가 맞아. 근데 나 처음에 살 때 한 3초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 3초 세면은 3초가 안 맞아. 그래서 1, 2, 3 끝났는데 왜 안 늘어져? 이렇게 돼. 맞아. 진짜 온몸에 힘을 주고 이렇게 돼. 맞아. 놀이공원 가면 꼭 먹는 거. 전 츄러스 콜팝 이런 거. 떡볶이 그리고 스무디. 스무디. 핫도그 약간 바 같은 거. 소떡. 그리고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그리고 콜라랑 치킨 약간 지는 거 있잖아요. 콜팝. 콜팝. 콜팝 맛있지. 츄러스 진짜 맛있어. 아 츄러스 맛있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학교 교복 너무 예쁜 거 같아. 여기 교복 말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긴 거 같아. 교복 예쁘죠. 아니 저희 하복도 예쁘고 정복도 예뻐요. 다 예쁘죠. 교복 진짜 예뻐요. 저 그 사진 되게 좋아해요. 그 제가 인스타 우리 얼굴 사진? 네 별스타에다가 올린 우리 나 없는 거? 아, 그냥 너 혼자 아니야. 나 혼자 찍어. 아, 지우 혼자 교복 입고 거울에서 찍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울에서 찍고 셀카도 찍었는데요. 운동 입고 아무튼 찍은 올린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학생인데 이렇게 사진 이렇게 책 같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별스타. 귀엽게지. 어, 왜 별스타라 했지? 별스타일 수도 있지. 별이 되어야겠다. 별스타.
나오는 부위에 비해. 그렇네. 아, 너그러운 베지터. 너무 웃겨. 베지터 왜 이렇게 웃기지 오늘? 별별. 초코 케이크 사이에 레드벨벳 케이크 비지. 어어. 그런데 그거에서 좀 빠졌어. 맞아, 아니, 진짜 많이 빠졌어. 빠졌어. 여러분 전에 그 임진언이랑 같이 한 그거 새빨간 그 여기랑 빠졌다. 여기 뒤쪽이 맞아요. 빠져. 뒤쪽이 진짜 많이 빠졌어. 그래요? 진짜? 개진아, 어. 그러니까 너 머리 그만 감아. 아니 이게 여름이라 맨날 감아야 돼. 어, 어쩔 수 없어. 너무 내가 너무 찝찝해서. 맞아, 어쩔 수 내가 없어. 내가 못 견디겠어요. 맞아. 진짜 머리카락 생이 어디는 빠져있고 어디는 브릿지처럼 그런 아 진짜 그런 거 같아.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라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은 교실 저 지금 맨 뒷자리에요. 맨 뒷자리 맨 뒷자리 잠깐. 네. 저랑 유나랑 짝이거든요. 헐 나도 짝꿍 할래. 나도 짝꿍. 그래서 유나 제 창가 쪽 맨 뒷자리. 맞아. 저는 두 번째 줄에 맨 끝자리. 오 난 세 번째 줄에 맨 끝 맨 뒤. 우리 어떻게 다 맨 뒷자리냐? 저희 그거 랜덤으로 그러네. 했는데 맞아. 저도 랜덤으로 해가지고 중간을 정한 것 같은데 그냥 정해졌어요 그렇게. 랜덤으로 했었는데 뒷자리 신기한 거. 저희 졸업사진 찍었어요. 맞아요. 아, 찍었습니다. 맞아 우리 그때 진짜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사진 찍었잖아. 맞아. 졸업사진 막 야외에서도 사진 졸업사진 찍고 막 단체도 찍고 안에서도 막 저희 그때 안 못 찍은 못 찍었던 졸업사진도 그날 다 수능 사진 이런 것도 네 맞아 처음 이름표 들고 맞아 한번 배진솔 찍고 맞아 찰칵 찍고 한번 써있는 거 이렇게 찍고 이렇게 머리 정리하면서 어 괜찮아 우리 뒤에서 계속 막 머리 봐주면서 넘겨주고 이렇게 맞아 서로 머리 봐주면서 했었어요. 졸업사진 기대된다고요? 하하 기대해. 저 그때 아침에 진짜 부어 있는 맞아 나도 약간 조금 불안한데요. 저도요. 그리고 나 그걸 못해. 자연스럽게 예쁘게 웃는 걸 맞아. 그래서 항상 경직되어 있는 입술 맞아. 부들부들 하고 입술 수능 칠거냐고 여쭤보셨어. 저는 수능 쳐보고 싶어요. 뭐라고? 수능 해보고 싶다고? 응. 아 저도요. 저도 수능 쳐보고 싶어요. 지우는 졸업사진 왜 안 찍었어? 저는 2학년이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아직 3학년이 아니에요. 수능 쳐보고 싶긴 해요. 저도요. 칠 수 있나? 수능 치지 마. 재미없어요. 진짜요? 저 수능 진짜 그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능 네 재밌을 것 같아. 수능 접수 고시래요. 아 진짜요? 되게 빨리 접수하네. 수능이 와. 11월에 막 하지 않나? 응 그쯤 하죠. 오늘 7월 아니야? 응 근데 곧 8월이. 아 그러네. 해보고 싶다. 맞아. 그리고 난 그러면 이제 혜연 언니가 도시락 사주겠지? 와! 언니 그러면 언니 수능 갈 때 제가 싸줄게요 도시락. 저? 우리 애들이 도시락 싸주겠지? 네 그러면은 규진이표 도시락이랑 막 지우표 도시락이랑 릴리 언니 혜연 언니 표 도시락 그런 거 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지우가 스콘 만들어 생각 한번 먹어봐요. 스콘이야 도시락 네. 싸줘 스콘 내가 그 사각 김밥 뭔지 알죠? 그거 접어먹는 김밥. 아! 나 지금 먹고 싶어. 저 그거 진짜 한창 유행이었을 때 진짜 바로 해먹어봤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맛있었어요. 일반 김밥보다 맛있어? 근데 비슷비슷하긴 한데 뭔가 새로운 재미여서 새로운 식감과 재미 그리고 맛은 뭐 김밥 근데 맛있어요. 규진이가 해주겠지? 참치마요. 와! 또 동그랗게 진미채 넣는 것도 진미고 멸치 볶음밥. 언젠가 기대할게. 야 규진이가 우리 수능 치면 준대. 어떤 분이 혹시 도시락 먹으려고 수능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아 들켰네 언니들. 에이 규진이가 우리 수능 보면 도시락 해준대. 저 먹는 김밥
와, 이거 진짜 갈비찜 싸갔대요. 우와. 와, 옆 사람들. 어, 진짜. 사람들 냄새 대박이었겠다. 그래서 이거 삼겹살 김밥? 어때? 와. 대박이겠다. 근데. 냄새 대박이겠다. 진짜 그래서 옆에 마늘이랑. 언니, 베이가 애교 안 하면 저녁 안 먹을 거야. 너 왜 그런 걸 읽는 거야? 애교 해야겠다. 나도 봤어. 아, 해주세요. 아, 해주세요. 아, 저한테 애교 막 해주지 마세요. 나 그렇게 따지면 나 아까 훈류한테 애교 부탁한 거 봤거든? 어, 유나가 빨리 애교 해봐. 갑자기? 아까 내가 댓글 유나한테 유나 넌 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봤거든? 아니 근데 베이 언니 언니가 애교 안 하면 저녁을 안 드시겠대요. 아니에요, 저녁 드세요. 저녁 제가 애교를 안 부려도 저녁을 분명히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항상 여러분 엔서분들 삼시세끼 꼭꼭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삼시세끼 꼭꼭 챙겨 드셔야 돼요. 엔서분들 다 잘 드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항상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늘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너 어디 사는데 하늘 지켜봐? 어, 이제 고양이. 고양이 귀여워. 갑자기 고양이 귀여워. 나는 강아지도 귀여워. 우리 또리도 너무 귀여워. 우리 집 고양이 쭈. 아니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또리 그 뭐지 산책 아침 산책하는 걸 영상 찍어 보내줬는데. 근데 자주 보내주시지 않아요? 맞아, 자주 보내주시지. 제가 또리들 너무 보고 싶어하니까 찍어서 보내줬는데. 맞아. 너도 가끔 봐. 엄마가 그냥 아무 때나 찍어서 보내는 거잖아. 영상을 영상 찍어 보내주는데 갑자기 또리가 이렇게 산책하고 있다가 홀숲에 가서 또리야 엄마가 여기 카메라 쳐다보고 엄마가 또리야 이렇게 부르는데 또리가 똥 싸고 갑자기 똥 쌌어. 네. 네. 진짜 TMI. 아, 저희 부모님은 너무 제가 귀여워서 영상에서 너무 웃겨. 아, 그러니 하지 말라고. 야, 진짜. 지효야. 자제하실게요. 야, 우리 또리 보호하실게요. 자라. 우리 또리야 미안해. 보호하실게요. 또리야 미안해. 금지. 아무리 여기 1분 금지. 1분 동안 말하기 금지. 오케이, 1분 동안 넣기 시작. 저희 부모님은 제가 뒤에 보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보내주세요. 저희 아빠 브이앱 다 챙겨보거든요. 아빠 디오 사진 당장 보내. 띵 까또 아 삥 당기지. 아 순간에 죽였어. 너도 해본가는데 왠지 아싸. 이제 우리 두 명 이겼다. 네, 이렇게 두 명이 잠들었고요. 네. 저희 둘만 살아남았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미치겠어. 아, 누가 진짜. 유나야, 봄이 포메 맞아? 네, 포메입니다. 갈색 포메예요. 어, 진짜? 응. 당겨워요. 유나가 설봄이네? 보고 싶어 하는. 야. 설봄. 어, 뭔가 기쁘다. 아, 진짜 완전 대박. 완전 나 그 강아지 방귀 짱 귀여워. 맞아. 설봄이 귀여워. 설봄이 너무 말랑 콩떡 퐁실이. 나중에 한번 유나씨 봐야겠네요. 아, 근데 우리 또리 저희도 보고 싶으시죠? 엔서분들 다 저희 키우는 반려 견묘들 보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나 여기 중에서 나만 안 키우네? 맞아. 저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때 턱 그 하얀 녹들이와 하얀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있었어요. 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얀 우리 반려묘 견들 다음에 한번 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시켜드리고 싶어. 서로 막 나 지금 대우를 안 해보고 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또리 그럼 엄청 지질 거야. 아우 이렇게 지질 거야. 근데 막 뭔가 서로 물 같은 거 떠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우리 또리 지금 엄청 착해. 그리고 우리 지우는 밖에 나가면 안 돼. 왜요? 못 나가. 나 원래 나가면 안 돼. 그냥 원래는 원래 안 무게예요? 도망가. 도망가요? 근데 지우는 그냥 밖에 나가는 거 안 좋아해. 어... 병원 갈 때도 진짜 180도. 진짜? 엄청 나 야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어떻게 항상 지 아 그냥 항상 으르렁대. 어, 많이 예민해지는구나. 밖에 나가면 엄청 예민해져. 근데 보통 그 들어가는 걸 싫어해서. 아 난 원래 집고 하기도 잘 안 나가. 규진이는 안 보니까 디구랑 친구하면 되겠다. 아 디구랑 친구할게. 오케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디오씨와 한번 만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디오씨 네. 오면 만날 수 있어. 에?
아, 너 진짜 나중에 꼭 고양이 진짜 데려오고 싶어요. 꼭 키울 거야.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여러분! 아까 저희 아빠가 고양이 사진 보냈어! 진짜! 어! 아빠님! 저희 아빠가 방금 디오 사진 보냈어요. 어. 어머님 아, 귀여워! 지금 디오씨 실시간 상황이래요. 귀엽죠? 아버님 진짜 스윗하시다. V앱 다 챙겨보시는 거. 우리 아빠 나 안 봐도 다 봐. 진짜? 대원이 V앱 갈 시간이네 이러면서 보고. 아버님 제 V앱도 보셨나요? 제가 유부 초밥 먹고. 아 보셨을걸? 오늘 저린님 V앱 봤더라. 아 진짜? 아버님 이제 고구마 먹은 아 고구마 말해 바나나 먹은 거 보셨나요? 인스타? 보셨겠지? 오늘 랩 나 뭐 별스타? 별스타? 아버지 스위 아빠 자고 계세요. 잠이 너를 어서 오십시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혹시 아버님 최애가? 최애? 엄마 어, 엄마도 보고 있어? 엄마도 보고 있으면 우리 또리듀 사진 하나만 보내줘. 엄마! 진짜 엄마도 꼭 보세요. 우리 또리들 사진 보내줘. 우리 엄마 다시 보기로 보던데. 오. 맞아, 아, 우리 언니도 만약 그 시간에 못 보면 다시 보기로 보셔. 우리 언니 절대 안 보고 있겠지? 연락 오자. 그렇다면 엄마. 좋아하는 급식 메뉴. 급식 메뉴 생각난 거 있어? 나! 순대볶음. 진짜? 네, 그 빨갛게 그 들깨가루랑 막 깻잎이랑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물만두 튀겨가지고 만두 와 진짜 맛있어. 팝콘만두 아무튼 그 거금 그거랑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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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면 야채 만두 어 맞아 야채 만 야채 비빔만두 어 비빔만두 비빔만두였던 것 같아. 야 야채 비빔만두 우리 무슨 상호야. 아 만두 만두 튀김만두 튀김만두 방금 야채 야채 아 비빔만두 비빔만두 저거 최애예요. 저 그 아 근데 그 진짜 순대볶음이랑 맞아. 아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그 약간 실 맛이 맛있었어. 집밥 비빔만두 진짜 맛있어. 아 맞아. 우리 집밥 튀김 진짜 맛집이에요. 맞아. 명근 튀김 진짜 대박이에요. 매 명근 튀김에 매출이 할 튀김 있어. 그 돼지고기 강정. 아, 맞아. 어 탑세네. 여러분 탑세 돼지고기는 진짜 맛있어. 제 최애 메뉴예요. 그거는 제가 연습 때 진짜 항상 아 밥을 안 먹어도 탑세 돼지고기 꼭 먹었어. 나는 항상 봤어요. 아, 네. 그리고 거기 육개장도 맛있거든요. 그 건더기 진짜 맛있어요. 아, 식당 아, 진짜 올. 맞아. 맞아. 또 나중에 꼭 예약해야지. 나중에 꼭 갈. 갑자기 너무 쉬는 날. 갑자기? 네. 그럴 수 있어. 방학해서. 야! 방학. 나도 우리 봄이 보여줄래. 좋아. 아 한번 공개한 적 있나? 아니 없어.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케이 설윤 언니의 대박 귀엽거든요. 설윤 언니의 사랑. 설윤 언니가 이거랑 이거 일단 자는 건 이거랑 이거. 이게 더 어, 너무 애기야. 자 첫 번째 두 개 보여줄 건데요 제가. 나단 보이나? 잘 보이세요? 좀 멀어가지고. 제가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너무 귀엽죠? 오마! 두근두근. 근데 되게 하얗게 보인다. 아 그래? 근데 아, 보이긴 보이는데 아주 미세하게. 아 정말? 어 근데 아, 어느 정도 형태는 보여. 형태? 아 진짜 형태만 보이네. 아니 얼굴 가서 보여드리고 와.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겠다. 우리 송사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괜찮은데 궁금해하실 거야. 아! 우리 노래자도 왔어. 나 보여줄래. 아니 여쭤보니 갑자기 뭐지? 고민가? 라고 하셨어. 짠! 애기 완전 애기죠? 건가? 여기 까만색 젤리버요. 짱이죠? 지금 우리 애기 자랑하러 지금 다들 여기 또리 아니 두유 나도 보여줄, 나 얘는 나도 두유예요 보여줄게. 여러분 그리고 또리 보여줄게요. 짜자잔 또리 귀엽죠? 우리 또리 방금
베이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기호 사진. 대박이죠? 진짜 귀엽죠? 안되겠다. 규진이 셀카 찍어서 보여주자. 아, 규진이, 뭐, 규진이는 자체가 고양이기 때문에. 아 진짜 무슨 소리야. 그럼 이미 고양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똘똘이 진짜 눈 진짜 땡그라다. 짱 귀엽죠 저희 친구들. 그러니까 아, 사랑스러워. 귀여운 꼬시래기들. 안녕. 핸드폰 액정 꼬집을 뻔했대요. 나도 꼬집고 싶다. 이거 또리 눈 좋아. 지우 닮아서 땡그랗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설봄 또리두유 기우. 봄봄 그냥 진짜 봄이에요. 봄이. 아 봄. 왜 봄이야? 봄에 태어나서. 아 귀여워.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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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월이에요? 잘 모르겠어. 근데 최소 3월에 태어나지 않았어? 그쵸. 진짜 진짜 애기다. 어떡해. 진짜 주인 닮았대요. 진짜요? 내가 이렇게 귀여운. 어, 나 진짜 약간 느낌 있어. 서 닮았어. 진짜요? 네. 너무 귀여운데? 어, 느낌 있어. 좋아. 설공이도 잠이 많네. 잠깐만. 아직 애기가 잠이 많아요. 보면. 여러분 저도 우리 애기 옛날 사진 지금 찾았거든요. 좋아. 올려드릴게요. 이거 날짜 보니까 2015년이야. 2015년이야.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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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네. 우리 애기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 애기 보여드려요. 자 잠시만 이거 좀 높일게요.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애기. 원래 눈뜨고 이렇게 쫄랑쫄랑하게 앉아있는 그 사진 있는데 그 사진 못 찾겠어요. 그 사진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예뻐요. 방금 재현을 해줬는데 여기서 다시 재현해줬어요. 맞아, 아주 귀여웠어. 어떻게 쫄랑쫄랑 떴는지 다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앉아서 약간 눈 땡그랗게 뜨고 진짜 너무 애기가 너무 예뻤어요. 여자아이였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순하고 착하고 우리 예쁜 제재. 제재였어요. 이름 제재예요. 진짜 너무 너무 아, 눈 뜨고 사진 진짜 나중에 사진 꼭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거든요. 우리 애기. 우리 제재 잘 지내고 있겠지. 휴대폰 빨리 개발되라 꼬집게. 아 나 왜 자꾸 댓글이 오르지? 나 근데 진짜 고양이 그르릉 소리 너무 너무 좋아. 저는 꾹꾹이 너무 좋아요. 꾹꾹이에서 잘 듣네요. 아 약간 그 손톱이 약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저녁 추천을 달래요. 자 지금 먼저 저녁 추천해 주세요. 자매추 지우 씨 자매추. 자매추. 자매추 해주고 가래. 해주고 가. 가요 저희? 그러면 하나씩 얘기 우리 약간 메뉴 하나씩 얘기해서 그게 맞는 메뉴를 같이 해줄까? 좋아. 좋아.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참고로 제재 아이 제재예요. 네 지금 아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아, 아이예요. 네 제재. 맞아. 아이. 어이로 쓰시는 분이죠. 네. 자 그러면은 한식부터 해주세요. 누구 먼저 할래? 한식 저요. 자 하나씩 얘기해서 네 명이 다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재밌다. 나는 돼지고기 김치찌. 아 김치찌.
미쳤는데? 그치. 처음부터 센데 돼지고기 김치찜이니까 돼지고기 김치찜에 해물 파전. 나는 계란말이. 오. 언니 마지막 중요해. 마지막 한 방이다. 언니 중요해. 지금 돼지고기 김치찜이랑 해물 파전이랑 계란말이랑 깍두기. 뭐야?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반찬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찬은 간이 될 만한. 맞아. 깍두기 나쁘지. 근데 김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깍두기. 그렇죠. 김치와 깍두기. 좋습니다. 김치찜과 깍두기 좋아요. 원래 김치볶음밥에도 김치 올려 먹는 게 한국이다. 아 그렇죠. 맞아. 맞아. 중요한 거 빠졌어. 흰쌀밥. 내 인쌀밥 귀여운 매수 말하고 있네. 아 그건 맞아. 응 맞아 그렇긴 한데 흰쌀밥 계란으로 섭섭하잖아. 김치하고 돼지고기 국물이랑 왜 그래. 계란말이. 그래 맞아. 미쳤다. 계란말이다. 자 그럼 다음은 양식 해주세요. 오 양식이요? 양식? 저는 크림파스타. 크림파스타. 저는 바질 페스토가 옆에 곁들여져 있는 스테이크. 아! 미쳤다. 어, 저는 목살 필라프. 와. 지금 약간 느끼한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대된다? 양식으로. 매콤한. 매콤한. 목살 필라프 있어요? 아. 매콤한 디저트. 매콤한 디저트. 매콤한 리조또래요. 엄청 무서운 느낌이 있어. 내가 한 번 잘못하면 이제 그게 뭐야? 아, 에이 그게 뭔데? 아 뭐야? 아, 진짜. 아, 마지막인데 뭐 하는 거야? 매콤한 리조또 좋아요. 좋아요. 리조또 좋아요. 네 매콤한 쌀이 있어야지. 아, 리조또 짱. 근데 목살 필요하고 쌀. 목살 필요하고 쌀 아닌가? 대성이가 저 갈게요. 나 와야 나? 아직. 안 나올 듯 근데? 카메라 안 나올 것 같아. 애써 잘했어요. 그러면 중식도? 하지만 리조또와 필라프는 다르지. 그치 맞다, 다르지. 맞다. 확실히 다르지. 아 리조또 너무 많죠? 너무 좋아요. 아 리조또 너무 좋아. 진짜 내가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해준 리조또 너무 좋아했어. 진짜 엄마가 진짜 맛있게 아주 귀여운 도자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다 치즈 이제 노릇노릇하게 되어 있는 그거를 다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맛있겠다. 아, 우리 엄마 요리 너무 최고. 치즈 케이크도 만들어줬었어요 옛날에. 같이 같이. 이제 약간 진짜 통밀 크랩 비스켓 이런 부셔가지고 으깨서 버터랑 섞어가지고 그리고 또 막 크림 치즈 이따만큼 넣고 뭐 우유나 뭐 약간 이런 거 생크림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이렇게 틀에다가 이제 오븐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엄마 음식 진짜 좋아해요. 와. 지우 깍두기 먹을 수 있어서 추천한 게 맞나요? 지우 깍두기 먹을 수 있지 않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호박지 너무 맛있어. 여러분 LA 찹쌀 LA 찰떡파이 아세요? 어 아니요. LA 떡 같은 거? 약간 녹두 콩 같은 거? 콩이랑 막 그런 거 다 해가지고 한 거 뭔지 모르세요? 어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맛있거든요? 이걸 저희 엄마가 LA. 어릴 때 진짜 많이 줬는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몰래. 나 이거 뭔지 알아? 게이도 뭔지 알아? 아니가 아까 나 이거 내가 진짜 달달하고 어렸을 때 오븐으로 이거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진짜 이거 그래요 그거 나 이거 좋아했어. 고소하고 달달하고 맞아요. 이거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진짜 많이 줬는데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LA 떡 쳐보세요. 내가 그 달달한 이제 완두콩 좋아했거든요. 떡에 있는 아 달달 달달하고 고소하고 맞아 이거 진짜 하고.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난 시루떡 진짜 좋아해. 아 시루떡 좋지. 맛있겠다. 근데 이거 LA 떡 뭔가 부모님 엄마가 해주는 거 말고는 밖에서 본 적이 없어서 맞아. 강남콩백이 팥백이 완두콩백이로 만든대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나? 흑임자떡 너무 좋아. 절편. 와 앙금절편 진짜. 앙금절편 진짜 사랑해. 사랑해. 약간 떡은 안 좋아하는 거 딱히 없는 것 같아. 나 비싸기도 좋아해. 떡에 또 콩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다 많죠. 아, 좋아. 떡 다 좋아해. 만초도 진짜 각자의 매력이 있어. 아, 떡 진짜 떡 먹지. 나중에 진짜 떡 먹방 할 거예요. 아! 우리 윤진 언니랑 또 약속했거든 저번에. 호박설기, 호박설기도 맛있어요 진짜. 호박, 나 호박설기 한 번도 안 먹어봐. 진짜 맛있었어. 그냥 백설기보다 맛있었어, 진짜. 맛있겠다. 인절미 좋아하죠. 아, 인절미 맛있지. 인절미는 진짜. 요리 연구가들이 모여서 해외여행을 다 먹어봤어. 역시 떡은 인절미죠. 아, 떡. 아, 떡은. 오메기 떡이 요즘 인기가 많은 건데. 아, 바람떡도. 아, 아, 바람떡 진짜. 아, 최고야. 아, 아, 너무 좋아해. 나 술떡 좋아해. 지우씨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럼 다 인정합니다. 저는 가래떡에 꿀 찍어 먹는 것도 진짜. 저는 가래떡 갓 나온 거 노릇노릇한 거 좋아합니다. 맞아. 거기 꿀 찍어 먹어 맛있죠. 맛있지. 가래떡. 또 가래떡 떡볶이 맛있어. 어! 나 가래떡 떡볶이 근데 안 먹어본 것 같아. 진짜? 근데 되게 쫄깃쫄깃. 가래떡 그 떡으로 얇게 슬라이스해서 궁중 떡볶이 만들어 먹는 게 참 맛있거든요. 두레기 떡으로도 궁중 떡볶이 만들어 먹는 게 참 맛있어. 맛있겠다. 떡의 진심인 아기. 아, 봤어. 좋아, 좋아. 여러분들 다 밥 드시고 계시죠? 드시면서 보는 거죠? 저희 맞아. 다 만드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죠? 저희 영상? 저녁 드세요 여러분. 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저희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 우리 지금 한식, 양식 이렇게, 맞아요. 세트로 어울리는 조합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하트. 뭐야? 하트. 하트. 순대국 먹으면서 보고 있대요. 오, 정말 좋은 자세. 나 순대 좋아해. 가 허파 좋아해요. 저 허파 싫어해요. 오. 오. 어? 그렇지. 다이어트 한다고 밥 대신 수박으로 먹었어. 수박 맛있는데. 맛있죠. 근데 밥을 드셔야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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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연습생 때는 연습생 때 거울 많이 봤잖아요 저희. 아, 내 말 들어주세요. 계속 듣고 있어. 그 우리 연습생 때 거울 많이 봤잖아요. 9층 식당. 응, 식당. 우리 밥을 많이 먹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연습생 때. 연습생 때 갔죠. 잘 먹었어요. 연습생 때 갔던 집밥이 진짜 맛있었어. 맞아. 나 진짜 나중에 시간 되면 나 꼭. 아, 진짜 안 가져오셨어, 진짜. 맞아. 그 연습생, 우리 다 같이 팀 돼가지고, 좀 그거 준비할 때부터 이제 밥 먹게,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 식당으로. 바쁘기도 했고, 맞아. 진솔이가 애교 안에서 아직 안 먹고 있는데. 어? 진솔이가 애교 안에서 아직 안 먹고 있는데, 점점점점점점. 잠깐! 누가, 누구야? 두 개. 잠시만! 아? 아, 제발! 아, 한번 해줘라. 해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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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밥 드세요! 아, 진짜! 밥 드시라고요! 아, 진짜! 밥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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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치즈 딸기. 나도 치즈 딸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음료를 보면 제가 그
그 얼그레이 밀크티? 저 그거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원래 얼그레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그레이 밀크티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 진짜? 이제 오트밀크로 변경해서 마셨는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어요. 나의 최애. 아 그리고 블루베리 망고 스무디도 맛있어. 아 이거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맞아. 자주 가진 않는데 한 번씩 먹을 수 있어. 맞아.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을 수 있냐고요? 저거 봤어요. 최영 선배님께서 맞아.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어봤냐고 하는 그 영상. 맞아. 아,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선배님. 아 근데 이영수 선배님이 반응하시는 게 너무 웃겼어. 아니 근데 아, 내 반응이 이게 무슨 맞아. 이게 선배님 반응이야? 맞아. 이게 왜 못 먹어?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러고 하셨어요. 왜 못 먹냐고. 그래 맞아. 아 너무 웃겨. 저희도 저는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요. 어제 현아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던데. 난리 났어 지금. 혜련 선배님 진짜 짱. 완전 그거 보고 완전 더 좋아졌어. 그 영상을 보고 나도 맞아. 너무 재밌으셔서 말씀하시는 거 완전 우아하세요. 맞아.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 기진이 감자떡 좋아해? 너무 좋아해요. 내가 지금 아까 떡 얘기하면서 감자떡 얘기했는데 저 지금 감자떡도 제 최애입니다. 아 진짜 최애 정도? 네 최애 정도예요. 진짜 그 감자떡의 그 겉에 그 식감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속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이제 콩고물이라 그러나? 그게 너무 맛있어요. 아 맞아. 고소해. 안경 같은 거 진짜 맛있어. 또 먹고 싶다. 감자떡 맛있어. 최근에 먹었었거든요. 냐냐냐냥 갑자기 내 쑥떡도 좋아해요. 전 쑥맛 음식들 다 좋아해요. 나도 우리 약간 헬기 맛이잖아요 우리 둘이. 맞아. 네. 그때 개인 저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규진이랑 할미인 맛이라고. 맞아요. 이거 좀 맛아. 맞아. 할미인 맛이 우리 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 팀에서? 근데 혜연이도 좋아하지 않나? 아 그럼 미투! 미투! 혜연이는 너 쑥 진짜 킬러. 너 쑥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니 그럼 너 쑥 아이스크림 있어? 어! 네! 무슨 아이스크림이 있지? 쑥맛 아이스크림. 너는 할미 입맛에 들어올 수 없어. 아 맞아요. 흑임자? 흑임자 다 좋아하지. 흑임자, 인절미, 쑥 그리고 고구마, 단호박, 감자. 근데 쑥맛 빼면 괜찮아. 들깨 그래? 이런 거. 아 그거 진짜 다 맛있는 거네. 너도 인정해줄게. 할미 맛 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버블티 최애 레시피는? 저는 초코 스무디에 펄 버블티 추가. 네 버블티. 저 무조건 우리 기차 갈 때마다 기차 역에 항상 기차 기다리면서 기차 역에 버블티 있었거든요. 파는 데가 있었잖아요. 바로 앞에. 그래서 항상 거기서 버블티 먹고 있어요. 기차 시간 조금씩 남으니까 한 15분 맞아요. 이렇게 남으니까 맞아요. 유나는 항상 초코! 맞아, 초코에서 펄 두 번 추가해서 맨날 먹고. 그리고 저는 딸기 쿠키 쓰고. 맞아. 맨날 거의 맞아. 이렇게 맞아, 아니면은 블랙 밀크티 먹었어요. 저 무조건 타로. 맞아, 타로도 하나 먹어. 쑥 먹으면 키가 쑥쑥 큰다던데. 진짜요? 진짜 재밌다. 맞아요. 혹시 엘릭스 밴드 에뛰즈 앨범 들어봤어? 저 들어봤어요. 나 완전 들어봤어요. 이번 곡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완전 노래 좋으세요. 완전 좋아요. 짱. 잠깐만 지글지글 락 버전 해주세요. 올라왔었는데 지글지글 저희 지글지글 락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올라왔었는데 아 그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아 다 같이 아 지금 우리? 어? 뭐, 노래 뭐 틀겠죠? 와이 지 이게 나 못하잖아.
갑자기 저 이렇게 춤추니까 이 노래 듣고 싶었어요. 열심히 한다 우리. 모든 거에 진심이야. 이렇게 보니까 세차장 먼지털이 같아요. 뭐야? 우리 락 먹어. 우리 락 하는 우리 아까 지글지글 한 거 세차장. 귀신이 머리가 살아있네. 이제 아주 짱 잘 보여. 나도 보고 싶어. 우리 짱 잘 보여. 여러분 이게 락입니다. 예. Yeah. 제가 아이인 게 티난다고요?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못 봤어.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지금 나 머리 가려져서 못 봤어. 나 지금 내가 하는 거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 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께 락이 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부르는 거. 락스타 기질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 개비의 계단으로 냥냥냥 이거 네 명이에요? 저희 네 명? 아 그런 진짜? 어? 아 맞네. 맞네. 계단 아. 나도 나 세 번째 명이었어. 나 마지막이었어. 나 몇 번째였어? 내가 마지막 아니었어? 아니 아닌가? 내가 마지막 기억 안 나 사실. 내가 첫 번째 아닌 마지막이었어. 냥 빨리 해야지. 진짜 아무도 안 받아주죠? 저희가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어머 진짜? 벌써. 그러면 일단 냥을 하면서 나중에 엔딩으로 냥을 하면서 끝을 내자. 어때? 괜찮죠? 좋아요. 마지막 엔딩으로 우리 같이 냥을 하면서 끝을 냅시다. 오케이. 네. 그럼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냥 이렇게 추억이 막 추억이 있어서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안녕 개비 뮤라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